박상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클라스가 다른 뉴스 클라스입니다. 아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지셨군요. 말줄 지내가 조금 이제 예. 조금 분위기가 이제 익숙해지셨습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 날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그러고 싶으면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나와주시라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야. 자, 하여튼 뭐 박상윤 박사님이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 이 뉴스 클라스를 맡으시니까요. 뉴스가 그냥 끊임없이 나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고르는데 되게 힘드셨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은 네. 언론에서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것.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것. 유불리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국민들에게 꼭 봐야 할 뉴스들. 또 가끔은 좀 재밌는 뉴스들을 뽑느라고 조금 네. 신경 씁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엔 좀 주무시거나 아, 밤새진 마시고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 관저 사저 수주 의혹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아마 우리 박사님이 오늘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 언론에서 어떻게인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대통령실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격이다. 매일경제, 공과사 구분 못하냐. 세계일보는 조금 달라요.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주변 잡음 초장에 잘라내야 된다. 한겨레신문 전모고와 안 밝히면은 수사로 가야 된다. 수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경향신문에서는 수의계약 선정 기준과 진행 과정 이거 3시간 만에 뚝딱 해치웠다는 거 아니에요? 진행 과정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 대통령 부부와의 오랜 인연이 특혜로 작용했다. 매일경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한겨레도 수사로 실체를 규명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박상윤 박사님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이거 핵심은 뭐냐면 네. 돈이 수주할 때 뭐 12억이 들었다 또는 1억이 들었다 100억이 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관저 공사는 개인 아파트 공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개인 아파트 공사가 아니에요. 네.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절차에 따라서. 네. 더더욱이 대통령 관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한 걸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예. 이 문제만큼은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를 국민들은 믿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김건희에서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가 일부 인테리어 업체를 일부 인테리어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핵심이 뭐냐면은 이 문제가 과연 공정했는가? 그리고 사적인 인연이 동원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뭐냐면은 아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 누가 했느냐고요? 그거 국가 보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어요. 경호실에서 보안이다. 그렇죠. 자 이것이 맞는 이게 맞다고 하면은 앞으로 대통령들은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네. 대통령실 지 마음대로 인테리어 하더라도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에 맞는 접근이라고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내용을 밝혀야 된다. 심지어 인테리어 업체뿐만 아니라 감리했던 업체도 이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예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공시가 올라가 난 다음에 3시간 만에 수익계약을 했어요. 준비 땅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를 국민 여러분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면 이런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징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국정조사할 여력이 있느냐 또 눈치 본다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마침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하겠대요? 어제 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움직여야지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하면 하고 말면 말해야 되는데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가 이겁니다. 네.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불법 비리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국회법이 정하는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 저는 빨리 가야 된다고 합니다. 검토 뭐 다 돼 있어. 그거 좌고 우민하지 마시고 국정조사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는요. 우리 법에 따르면은 네. 국정조사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인데 제재의원 4분의 1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내 넘기면은 과반이면 통과돼요. 이거 국민 여론도 하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내용을 밝혔어. 누구를 벌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아니라 관련 내용이 공정했는지 네. 대통령 경호실의 설명이 맞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 업체가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업체 불러내면 될 거 아니에요. 국정조사는 놉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하고 만약에 국정조사를 했는데도 당사자가 대통령실에서 안 나오고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이유를 반대하고 뭐 운영위에서 해명하면 됩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바로 특검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다수 의석을 준 거예요. 네. 민주당 의원님들. 그 김건희 여사 개인 돈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세금이죠. 박사님하고 저하고 낸 세금으로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우리 국민이다 낸 세금으로 거기 공사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용산청사 420조인가. 이런 문제를 대통령에서 대충 넘어가버리면 네. 우리나라의 공정이나 시장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민주당에서 그냥 국유만 하고 난 다음에 뭐 운영위에서 물어볼게. 이런 정도는 네. 안 된다. 당장 오늘이라도 국정조사에 착수해라. 천사의 섭님 박홍근 빨리 조사하라. 어? 네 맞습니다. 다 나오고 박홍근 박갑하라. 나 SS님 송보석님은 특검이다. 그런 얘기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민내천님 다 그런 얘기네요. 민주당 제발 움직이세요. 청보리님 민주당 의원님들 뭐가 두려워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미니미니님 주원님 아 이건 제 칭찬이구나. 제가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아 네. 박성명 박사님 그 저거 얘기는 오늘 좀 없는 것 같네. 문채원님, 네, 빗새돌님, 네, 서연아님, 네, 이런 얘기 계속. 승승장군님 운전기사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 좀 박홍근 원내대표 이 대중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요 네. 결단을 내려서 빨리 움직이십시오. 네. 빨리 움직여야 이 사실이 규명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대충대충 넘어가다 뭐 민주당 또 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우려도 봤습니다. 이걸 국정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네. 누구를 앞서 말씀드린 뭐 혼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네. 하게 되면 당사자가 국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김건희 여사 어떤 관계에 있는지 거기서 거짓말을 하는지 또는 국민들을 농락하는지 다 나오거든요. 뭐 김건희 씨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 아니잖아. 대통령 부인은 뭐, 민간인 아니에요? 뭐 대통령 부인은 그래도 좀 나오기 어렵다고 하면 당사자들 나오면 나와야죠. 아, 아무튼 그렇게 하고 네. 더 나아가서 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민들 앞에 관련된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의미고 이거는 야당의 몫입니다. 그리고 의석수도 됩니다. 아 그러면은 자고 의미하지 마시고 국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 자체가 또 하나의 뉴스가 돼서 오히려 민주당한테 더 기대하는 바가 더 커질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1야당 가반의석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를 통해서 지금 비대위 체제고 또 선거 때문에 당선자들이 박수를 하지만 저기 미국의 하원이나 상원 청문하는 거 우리 여러분 봤잖아요. 네. 중계도 되고 그런데 보면 진짜 만약에 이 문제를 미국에서 하원이나 상원에서 청문회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퍼스트 레디 나올 거예요. 당연히 나오죠. 그럼 나오라면 나와야 돼요. 아, 그럼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네. 어, 국민의 세금 갖고 네. 그래야지만 국회가 제대로 하는 거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네, 것이죠. 그 좀 그 뭐죠? 미국의 무슨 채널이죠? 보면은 그 청문회 하는 거 맨날 중계되잖아요. 네, 나오죠. 한국 네. 국회의원들 좀 그런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하는지. 네. 네. 그건 무서워요, 거기요. 네. 네. 제대로 해서 국정조사 그 청문회 아닙니까, 결국은? 네, 네 그럼요. 그래서. 예. 뭐 조달청 자료도 좀 보고, 경호처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보고, 네. 또 그 이후에 경호처에서 국민들이 설명한 것이 맞는 거지, 안 맞는 것이.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때, 그럴 때 국민들은, 네. 아, 우리 사회에도 공정성,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 어느 정도 먹히는구나. 안 먹히는 걸 알 수 있는 네. 거는 그거를 검증할 것은 야당의 몫이죠. 자, 하여튼 저희 이용하의 뉴스 커멘터리에선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워치하겠습니다. 워치. 국정조사 하는지 특검 하는지 안 하면 안 한 대로 하면은 우리가 잘한다고 박수치지만 네네. 박사님하고 안 한다 그러면 왜 안 하는지 분명하게 저희가 그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클래스 두 번째. 주제는요. 아, 이 사람 참 나오한 신데렐라도 아니고 무슨 신발 벗다가 신발 벗기고 도망갔다 그러대. 좌측 후들 박선혜 교육부 장관. 만 5세 입학 졸속 추진으로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죠. 또 본인은 그랬어요. 대학 총장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아 저는 내년 3월까지만 할 겁니다. 희한한 사람이에요 진짜. 한국일보 박선혜가 교육수장이냐 개탄스럽다. 중앙일보 이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공개해야.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시행하라고 업무보고 때 얘기했어요. 중앙일보 논설위원 분들 그거 모릅니까?
한국 경제 정치 이념 배제한테 논의해보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교육이니까요, 그죠? 예. 민주당에서 공격하지 말란 얘기죠. 뉴스 클레임,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한국일보, 교육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 책임도 크다라고 지적했네요. 박진관이 임명한. 주알보 사설은 제가 경위를 조사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 공론화 과정을 하라고는 하네요. 만 5세 학제 개편을 놓고. 공론화 과정을 지금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게 공론입니다. 예? 경제신문도 좀 그 민심과 이 국민의 마음이 어딘지 좀 더 논설위원들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뉴스 클레임 칼럼 읽어보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용호. 이 드라마는 아주 인기가 좋죠. 저도 아주 열심히 봅니다. 여기 방구뽕이 말했던 것처럼 이거 제가 어저께 읽어드렸는데 어린은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하고 당장 건강해야 할 권리가 있다. 뉴스 클레임 관계자분들이 뉴스 코멘터리 보시는 것 같아요. 졸속 발표된 정책에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자, 중차대한 문제 우리 박상면 박사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사안의 핵심은 네.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만 5세 취학 연령 인하 당장 철회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책임지고 박순애 장관은 사퇴하라.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 사퇴도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네. 뭐 박순애 장관을 좋고 안 좋고 문제가 아니라 교육정책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행으로 다가갑니다. 앞으로 박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할 때 누가 그 귀담아 들을까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교육의 비극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더더욱이 교육 문제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교육부 장관의 말은 더 이상 안 통한 사퇴해라. 그 다음에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좌우 우면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 어제 기자회견에 말문을 막아버리는 이런 고민 같은 일들 국민들은 짜증납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고무 신발이 벗겨졌어. 뭐 빨리 가다 보면 신발이 벗겨질 수도 있죠, 뭐. 아니, 그 하여튼 뭐 아무리 기자들이 몰리고 취재진이 몰려도 여유 있게 자기가 정당하면 가겠죠. 네. 근데 하여튼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신발이 벗겨진 네,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해프닝도 이거 해외 토픽에 나올 해프닝이야. 그럴 정도로 민망하게 또 당사자들도 박 장관도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우습게 소리에 네. 또는 그 본인에 대한 어떤, 어떤 그 억울함을 더 이상 감내하지 말고 네. 내년 3월에 사퇴하신다면서요. 내일 하십시오. 내일 하시고 네. 교육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정상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박선영 변호사님 어떻게 볼 거세요? 이번 주 안에 사퇴한다, 안 한다, 어디다 거시겠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할 필요 없다 그러겠지? 뭐 그러겠죠. 네. 아, 역대 정부에서 이만큼 훌륭한 장관 보셨습니까? 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보셨어요? 안 봤는데요? 자, 이게 한국일보 사설이 좀 와닿습니다. 한국일보 네. 사설이 교육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교육정책입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박 장관 임명을 강행한 네. 대통령 책임도 크다. 자질이 의심스러운 인사가 교육수장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개탄스럽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박 장관이 교육정책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학부모들 만난다? 또 불리하면은 또 기자회견 다 취소해버리고 또 집에 올라와버리고 이런 식으로 코미디 한다고 하면은 네. 그거는 일단 교육의 비극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님 휴가하시고 난 다음에 빨리 결단을 내리십시오. 저는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 안에?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하여튼 간에. 아, 그래요? 이거 안 하면은 국정운영이 되질 않아요. 이게 지금 이제 자살폭탄을 건드려버렸어요. 네, 윤석열 네. 정권에서 이 교육 문제 건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0.25일 정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음주, 만취 운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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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락을 소리가 다 나와요, 지금. 지금 용산 그 청사 앞에서 집회가 계속 예정돼 있다는 네.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네. 이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또는 윤 대통령이 밀고 나갈 경우에는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이고 민주당에서 또 해임 건의안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해임 건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탄핵할 수 있어요. 박순애 퇴진한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채팅방에 넣어주세요, 한번. 버틸 것인지. 네? 아, 당분간은 버틴다는 거죠. 당분간? 앞으로는 못 버티지 못하죠, 당연히. 또 스스로 넘기려고 그러겠지. 넘기면 그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뭐.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생각났어요. 아. 대통령 휴가 갔다 왔으니까 박순애 장관 휴가 보내, 그럼. 일주일 동안. 네, 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럼 이제 넘어가는 거지 그냥. 박 장관은 또 교육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능하면 네. 여기서 네. 예측한 것처럼 이번 주에 끝내기를 바랍니다. 이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네. 국민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좀 알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디 갔어 우리 저 뉴스 클래스. 우리 저 시청자분들 의견을 좀 읽어드려야죠. 나이스에서라고 하는 분인데요. 네. 이미 용산에선 구임 장관 무죄 중이다. 한 표 하셨네. 한 표. 유용하 교수님 한 표. 근데 지금 못 구해. 처음에 김인철 전 총장 그 양반도 네. 그냥 그만뒀지. 네. 이번에 또 그만두지.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금 한거보 두 명 그만뒀지. 아니 그걸 우리나라에 그렇게 인재가 굉장히 아니, 많잖아요. 인재가 많죠. 많은데 왜 그래 왜? 네. 윤 대통령이 볼 때 능력 있는 인재가 없다는 얘기죠. 나상일님 윤석열 정부 우왕좌왕 갈팡질팡 국민들은 열불납니다. 제발 사퇴하라. 노인님 지가 7-8개월 한다고 했다던데 박선혜. 좋은 친구님은 스스로 퇴진 중이라고 하네. 응? 박순진님 버틴다. 임봉영님이 어제도 좋은 얘기 하셨던 분과 박상병 교수님 응원한답니다. 함께하는 남자 이런 뉴스가 있었네. 이제 매일 아침 들어오세요. 주말에는 저희가 쉽니다. 월요일날 들어오시면 됩니다. 꼬미사랑님 안녕하세요. 최초희님 나라가 안심 들었다. 장숙경님 박홍근 행동하라.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세파라님, 대구님 인재를 안 쓰고 김지우님, 박상 안 읽을건 또 박상병 박사님 팬이라는 또 안 읽을라 그랬는데 또 봄의 말씀님 이영래님 확실한 시사 너무 좋네요. 예, 청부리님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 주세요. 맞습니다. 나라님, 또 서연아님, 네. 이번은 창윤님이네. 네. 빗새돌님, 네. 문채원님.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의견을 주십니다. 의견 많이 주세요. 이게 이 채팅방에 올리시는 의견이요. 이게 공론이 되고 여론이 되는 겁니다. 네. 조중동만 여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뉴스 클래스 세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상현 박사님 이건 좀 신중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이 문제도 채팅방에 의견을 주시면 참 좋겠어요. 생명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미국의 연구팀에서 죽은 돼지 사체 뇌와 심장, 간, 신장 등 핵심 장기 기능을 되살리는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었는 다시 살렸나 그 비결의 혈액 아유 죄송합니다 오르간 엑스 제가 잠깐 건데. 흥분했어요 네. 목이 메어 버렸어요 그냥 네. 두 가지 주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너무나 또 뜨거워서 예. 잠깐 목이 메는 것 같습니다 오르간 엑스 네. 네. 오르간 엑스라는 특수 용액 덕분이라는데요 이거는 뭐 각종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과학기술 발전 문제, 생명윤리 문제 이거 갖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자, 해설해 주시죠. 사설 한 개만 볼까요? 네네네. 사설 한 개만 보면은 천지일보 사설이 네. 건강한 후대를 보장해 주는 생명공학 기술을 융성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예. 악용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되 생명윤리법 개정을 서두를 때가 됐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시사하는 바거든요. 예. 자, 삶과 죽음이 뭐냐.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심장이 멎었다. 의학적으로 사망했구만. 또는 뇌가 죽었다. 실질적으로 사망했구만. 이런 논쟁이 많은데 이 논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무의미할 정도로 방금 말씀드린 오르간 X라고 하는 이 액체, 그러니까 인공으로 만든 혈액입니다. 그걸 주입을 하면은 기능이 살아나요. 심장이 살아나요. 뇌도 살아나요. 요 문제는 채팅방에 여러분 의견들 좀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네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앞으로 알아치셨어요. 자, 요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넣은 내용입니다. 네. 죽은 지 한 시간 된 돼지입니다. 한 시간 됐습니다. 한 시간. 예. 그러니까 한 시간 되면은 상당 부분 부패가 되고, 네. 또 이 사체도 경직화 됩니다. 그죠? 한 시간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능 자체가 다 정지가 되어버리고 예. 이미 부패가 됩니다. 기능 자체는 이미 녹아내리는 거죠. 한 시간 뒤에. 한 시간 뒤에 방금 말한 오르간 X라고, EX라고 하는 것을 주입을 했더니, 심장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죽었으니까? 네. 심장이 살아나요. 살아났어. 어이구.
신장도 살아요. 신장도. 신장도. 간도 살아나요. 어? 뇌세포도 살아나요. 뇌세포. 뇌세포도 살아났어요. 이게 뭐야 이게? 말 그대로 부활한 거예요. 부활. 예수의 부활이네요. 어, 그 부활된 거예요. 어. 이것을 처음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겁니다. 기술 개발.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희소식이 될지 또는 재앙이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달렸지만은 네. 아무튼 살아났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오르간 EX라고 하는 우리 X라고 여깁니다. 영어로 EX인데 네. 이게 이제 영양제라든지 항염증제라든지 또는 신경차단제, 인공 헤모글로빈, 뭐 돼지피를 섞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걸 오랫동안 연구를 하지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주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비슷한 액체를 넣었더니 뇌기능 일부가 살아났어요. 그것을 이번에 전체 기능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기능을 다 살아나는 걸로. 그럼 인간에게 투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멀었죠. 아니, 멀었지. 아직까지 멀었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 문제는 이제 윤리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글쎄, 그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만간 그 인간까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돼지는 살려냈는데 그럼 네. 돼지가 살아났습니까? 살아나지 못했어요. 뭐냐면은 살아나지 못했어요. 네, 신경 차단제를 넣다 보니까 전체에 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뇌 기능이 종합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죽었죠. 살아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반쯤 불안한 거죠. 그래도 엄청난 일이지. 엄청난. 그래서 앞으로는 죽은 것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만들어 준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간들에 비하면 좀비 같은 그럴 가능성도 살아있는 거라고. 채팅방에 좀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가 교훈적으로는 인간에게 적용할 거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우리 인간이 앞으로 그동안에 왜 기능이 신체 기능이 안 돼가지고 죽음을 맞았던 사람들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신체적으로 불행했던 사람들은 네. 이런 액체를 만약에 개발할 경우에 신체에 넣을 경우에는 살아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장기 이식의 새로운 획을 긋는 식명과학 기술의 발달 그런 연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이처지가 크게 보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계속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가야 돼요?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야 된다고 봐요? 다행히 네. 우리 대한민국도 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연구가 상당히 지금 앞서 있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두뇌 인력이라든지 또는 의료 기술이라든지 네. 더 나아가서 생명공학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런 정보를 빨리 배워서 우리 젊은이들 굉장히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인간 윤리를 지켜나가되 예. 인간의 생명이라든지 건강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굉장할 일인 거죠. 박사님, 제가 네. 채팅방에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건 어떻게 보면 두렵네요. 미니미니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좀비, 아 무서워, 청비리님이. 의학계에서는 희소식이 되겠습니다마는 프랑켄슈타인이 현실화되는 건 아니냐, 나이스예스님이. 그럴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악마의 부활은 재앙이다, 보고님.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요. 것이고. 예, 그럼요. 돈 없는 사람 안 됩니다. 또 만약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할 사람들은 이 액체 주사를 맞으면 살아난다고 하면 또 그건 또 좋은 일이고. 그렇죠. 이런저런 가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 윤리와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대목입니다. 순보성님이 경건이 같은 인간들 아 이거 내가 읽으면 다시 살아나면 읽으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뭐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오늘 박사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상당히 예. 또 비세돌님은 건강하게 살아나면 좋을 듯도 하네요. 식물인간이나 암환자에게는 좋을 듯 굉장히 많이 개발되면 개발 아직 진행 중이니까 이제 동물한테 이제 동물한테 시작된 겁니다. 네. 예.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이런 거 고민해 보시라고 네. 이렇게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네, 인류의 생명과학 기술은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건 발달하고 있는데 제가 문제 제기 하나 할까요? 네. 인류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은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있다. 더 심해지고 있다. 네, 네, 네. 각 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륙별로 심해지고 그렇습니다. 있다. 네, 네. 이 문제가 더 이건 뭐 생명과학 기술을 어떻게 거는 이거 조정할 수 없는 거죠. 부의 문제니까. 네, 네, 네. 그것도 제가 첨가해서 한번 안희감님. 박박사님 정말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하여튼 뭐 대구님은 뭐든지 유용하게 사용을 하면 유용하는 제 이름인데 네, 하여튼 네,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자, 오늘 박성명 박사님 중요한 세 가지 주제 갖고서 금요일 아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도 네. 나오실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 내내 나오실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뉴스 클래스 오늘 마치고 다음 순서 우리 김봉신 대표님이 기다리고 있는 여론 징검 성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급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 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 상점 서울샵.net